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신한천일염과 BJ브리테일 시유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0으로 신한천일염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승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천일염 팀에서 주장과 이지명을 어떻게 보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대국은 아무래도 조금씩이라도 BJ브리테일 시유 팀이 뭐 할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속기 대국 4국과 5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고 대국도 꽤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2부 때는 목진석 네. 선수와 이지현 선수의 바둑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 장고 대국도 한번 좀 같이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팀 승부가 결정 지어질 수도 있고 제가 마지막에 들은 거는 박주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역전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상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 5국 속기 대국입니다. 유난히도 잔인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한상훈 선수와 정말 잊지 못할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창석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지현 선수와 목진석 선수의 대국. 이 경기를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읽기는 이지현 선수만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다섯.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보시면은 네. 일단 좌하기 쪽에서 목진석 선수가 굉장히 이제 큰 모양을 만들었고 이지현 선수가 그곳을 침입을 했고요. 좌하기 쪽 공방이 일단은 뭐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코어는 49-51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네. 좌쪽 모양만 본다면은 흙이 굉장히 좋아 보여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또 상변에서 좌변 쪽으로 이어지는 곳은 또 거의 뭐 백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공수 여하에 따라서 스코어도 좀 바뀌고 어느 쪽이 기분 좋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바둑 팬분들이 목진석 선수의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항상 좀 자신의 바둑을 둬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그런 포석이나 정석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둡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쵸? 아주 독창적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좌하 쪽 좀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바둑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첫 수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8, 9 일단 뭐 수순을 좀 빠르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보진이 나왔군요. 목진석 선수가 대각선으로 해서 뭔가 초반부터 전투로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날일자를 하면서 이도를 차단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잘 나오는 상황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강력하게 끊어가면서 우상규에서의 접전은 누가 좋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바꿔치가 됐어요. 여기까지 되면서 우상기 쪽은 흑이 차지하고 상변 쪽은 백이 차지했는데 이 진행은 잘 어울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지현 선수가 굉장히 독특한 수가 나와요. 3-3을 들어갔는데 막는 것이 아니라 날일자로 차단을 했어요. 네. 아마도 좀 연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수라고 생각이 되고 바로 돌을 움직였을 시에는 싸움이 커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수의 어떻게 보면 단점을
저는 목진석 네. 선수가 아주 잘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수가 바로 싸웠을 때는 백이 해볼만 할지 몰라도 지금처럼 싸움을 피했을 때는 백이 한 수를 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삼을 들어가지 않고 흑이 네. 그냥 걸렸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백이 좌상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른 곳을 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백으로 하여금 좌상기를 지키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스코어도 뭐 51대 49 이렇게 준 거는 검토실에서도 이 교환이 네. 나릴자 이 교환이 흑이 기분 좋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응해주지 않은 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좌상기 쪽에 맛을 건드려서 사는 걸 놔둔 다음에 이 수순도 굉장히 멋져요. 네. 맛을 딱 사는 걸 남겨놓고 네. 중앙 쪽을 눌러가면서 모양을 키우는 지금까지의 수순들은 물론 뭐 이지현 선수가 아 이거는 실수다 이런 거는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목진석 선수가 굉장히 돌의 효율을 잘 살리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를 이제 붙이고 붙이고 30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이제 3, 백이 뭐 호구 쳐서 둔다든지 하면은 6, 뭐 그렇게 잡힐 7, 돌은 아니에요. 6, 하지만 8, 정말 이거는 뭐 무조건 살아 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좀 더 이 수순을 지켜봐야겠네요. 네, 뭐 좀 더 네. 수순을 지켜봐야겠고 그래도 만만치 않은 건 당연하지만 네. 기본으로는. 흙을 갖고 두고 싶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초읽기 자체도 목진석 선수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목진석 선수의 기풍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뭐 자신만의 바둑을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지현 선수는 어떤 편인가요? 이지현 선수는 막 실리를 차지하고 타계로 두는 것보다는 굉장히 두텁게 둔 다음에 네. 상대의 약점을 좀 짚어가는 그러니까 뭐 확실히 이지현 선수 하면 뭐 공격형이다 뭐 타계형이다 이렇게 크게 나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두텁게 둬서 공격을 좀 더 좋아하는 그런 기풍입니다. 그렇군요. 30초. 하나.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까지 네, 하나 할 정도로 여섯, 심하게 잡으러 일곱, 가는 바둑을 여섯, 가끔 보여주기도 해요. 네. 목진석 선수도 올해 이제 성적이 조금 예전만큼 나지가 않는데 저는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네. 그러니까 둘, 셋, 어떻게 뭐 넷,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아 국가대표 선수와 매일 뭐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뭐 바둑적으로 수적으로 더 많은 것을 공부를 더 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돼요. 뭐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떤지, 뭐 외국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저런 거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둑 승부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만의 공부를 할 때와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진석 선수가 국가대표 감독을 맡을 때 조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워낙 네. 워낙 자기 관리가 좋은 기사잖아요. 목진석 선수가 지금도 뭐 오전에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일어나면은 네. 개인적인 운동을 꼭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대시를 올 정도로 진짜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누구와 만나도 참 까다로운 상대이긴 해요. 아, 네, 맞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지현 일곱, 선수와 목진석 여덟, 선수. 아홉, 랭킹은 13위, 3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5승 3패로 상대 전적도 이지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2015년이었죠. 목진석 선수 정말 네. GS 칼텍스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항상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목진석 선수 나이면은 승부사로서는 거의 뭐 다 나이가 찼다 이렇게 30초. 생각이 되는 나이인데 그 상황에서도 자기관리를 충분히 6, 하면은 6,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후배 8, 기사들에게 제대로 9, 보여준 네. 지금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선배입니다. 네, 이지현 선수는 60%대의 승률. 목진석 선수도 이제 100승까지 이제 10판도 남지 않았네요. 네, 근데 목진석 네. 선수가 확실히 승률이나 성적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게 100승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만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5할이 지금 안 돼요. 그렇네요. 네, 5할이 안 되는 게 지금 네. 그게 더 일곱, 저는 신기합니다.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선수의 올해 KB리그 성적은 8승 5패. 목진석 선수는 3승 10패. 올해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네. 안 풀리고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여전히 백은 좀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요. 30초. 하나. 근데 이 괴로움의 시간이 지나면은 네. 막상 백도 딱 이 바둑에서 그곳 말고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네. 흑이 기분을 내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스코어가 변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흑도 이 공격을 통해서 좀 남기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기분만 내다가 그냥 네. 공격이 끝이 나면 막상 그 다음에 뭐 하지? 약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이제 모양으로 한다면은 이런 데 이제 옆에 붙이는 게 딱 쌍립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나가더라도 막고 끊어서 싸움이 바로 백이 성립이 안 되는 순간에는 네. 백의 모양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백 쪽에서 두기 쉽지 않습니다. 스코어가 조금 변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도 뭐 모양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여기를 끊어서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끊어서 백이 돌을 키우면 그때 받아서 백으로 하여금 물론 부분적으로는 좀 흑이 손해지만 받게 만든 이후에
아예 다 그냥 통째로 넷, 잡으러 가는 것도 다섯, 여섯, 충분히 생각해 볼수 일곱, 있습니다. 여덟, 아홉, 박진석 선수의 생각은 네. 여기 모양 자체가 딱 집으면은 뭐 모양 자체가 워낙 나쁘다. 그냥 가만히 두텁게 받아두기만 하더라도 베개 행마가 썩 좋지 못할 거다. 30초. 그렇게 판단을 하나, 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살려주고 둬도 뭐 흙이 전체적으로 괜찮다 생각하면은 그냥 한칸 뛰고 이런 계속 식으로 두텁게요. 네 이렇게 살려주고 우변 쪽 다가가서 네. 이렇게 우변에서부터 중앙 모양을 키우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30초. 둔다고 해서 흙이 하나, 뭐 너무 둘, 쉽게 살려줘서 셋, 바둑이 나쁘다 이렇게 넷, 보이진 않습니다. 다섯, 이것도 여섯, 있고 아 그래도 일곱, 이거를 쉽게 보내줄 여덟. 네 쉽게 보내줄 순 없다 그렇게 본다면 단수를 쳐서 계속해서 백을 위로 중앙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공격을 해보고 싶을 것 네, 같아요. 조금 아쉽죠. 그냥 네. 바로 여기서 끝내주기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런 곳은 흙이 억지로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끊는다고 해도 뚫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막아갈 네. 수가 없어요. 30초. 하나. 흙이 뭐 백의 모양이 좋지 않고 흙이 기분은 낸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확 어느 쪽으로 판이 기울었다 30초. 이렇게 하나, 보이진 둘, 않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 수네요. 약점을 정말 흙은 피한 방울 안 나올 네. 정도로 지켜놓고 백이 혹시라도 중앙 쪽으로 행마하는 날에는 그렇게 끝나요? 네 이거는 끊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뚫리는데도요. 뚫려도 네. 흙이 먼저 지켜놨으니까 그러고 이 백이 지금 30초. 곤란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역시 이지현 선수도 네. 그곳이 불안하기 때문에 신경 네, 쓰이죠. 지켰고요. 아주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공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도권은 잡고 있네요. 그리고 목준석 선수가 택한 하변 쪽은 네. 집으로도 착실해요. 10초. 하변 쪽에 하나, 원래 뭐 둘, 확실한 셋, 확정가라고 넷, 보기엔 좀 어려웠는데 다섯, 지금은 하변은 네. 완벽한 확정가이기 때문에 실리로도 뭐 상변이 다 네. 들어간다 해도 실리로도 충분히 흙이 싸울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하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좌변 쪽은 좀 지어졌을지 몰라도 하변만큼은 확실히 네. 지켜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조익기 차이가 좀 나는데요. 이지현 선수는 벌써 마지막 조익기예요. 네, 장고대국의 승부도 궁금한데요. 일단 스코어는 7-3입니다. 박주민 선수와 진시영 선수의 대국. 박주민 선수 드디어 네. KB리그 첫 승의 맛을 느껴보나요? 꽤 많이 정리가 된 바둑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7-3은 네. 사실상 뭐 진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네. 미세하더라도 100의 승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 변화의 여지가 있는 곳이 남아있나요? 우아기 패 말고는 지금 뭐 크게 변화될 곳이 없는데 우아기 패 같은 경우는 저기는 이제 흑이 이긴다고 해도 100이 뭐 다른 데 끝내기를 두면 되니까 네. 그렇게 뭐 승부가 뒤집힐 만한 큰 패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신한천일염 팀이 팀 승리를 거의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셋, 뭐 넷. 7-3이면 네. 굉장히 안전하게 좀 준 것 같은데요. 그 스코어를. 이상일 네. 수도 있군요. 제가 뭐 잘못 계산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면은 지금 사석은 네. 사석은 박주민 선수가 하나 더 따냈어요. 그러면 이제 10, 12, 14, 16, 18, 20, 25, 26, 29 여기 끝내겠으니까 따내면은 30, 32, 34, 35, 36, 40, 42, 43, 44, 45, 50, 59, 60, 70, 77이에요 흑이. 네. 아 100이요. 네. 흑집은 10, 12, 18, 20, 21, 22, 23, 24, 30, 32, 34, 35, 40, 42, 43, 44, 45, 62, 73, 74, 75 뭐 그냥 반면 네 반면 승부예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두어졌고요. 그쵸. 스코어 내주는 국대팀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거는 뭐 거의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진시영 선수도 정말 너무 안 풀리네요. 개막전 1라운드를 승리하고 지금 8연패 중이거든요. 원래 뭐 한 3, 4연패 해도 이렇게 이 선수 계속 연패하죠 이렇게 느껴지는데 올해는 뭐 10연패, 9연패, 8연패 뭐 너무 뭐 그런 연패가 흔해 갖고 진짜 마지막 하나 올해는 유독 좀 참 네. 특이합니다. 다섯 그래도 다섯, 최근에 와서는 이 연패를 하고 있던 선수들이 좀 연패를 끊기는 그쵸, 했는데요. 예, 끊기는 끊었죠. 뭐 한상훈 선수도 네. 끊었고 신민준 선수도 끊었고 아직 뭐 못 끊은 선수도 있긴 한데 비제프 리텔 시우 네. 팀은 이 장고판은 네. 너무 아프네요. 다섯, 정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연패 셋, 중이라고 넷, 해도 다섯, 진시영 선수의 여섯, 우세가 점쳐지던 한 판이었는데요.
그렇죠. 박주민 선수도 연패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네. 같이 연패라고 보면은 그래도 랭킹이나 경험이나 뭐 모든 면에서 진시영 선수가 앞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지한 선수는 뭐 완전히 머리를 내밀었는데 이제는 공격이 더 이상은 듣지 않는 상황인가요? 네 공격은 어느 정도 네.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흑이 지금 착실하게 하변 쪽 실리를 차지하고 백의 실리가 뭐 그렇게까지 많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흑이 좀 두텁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진석 선수의 생각은 이 돌이 지금 뭐 잡힌 돌이 전혀 아니다. 전장이 또 그쪽으로 번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막으면 유명한 맥점이죠. 끊어서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탈락할 수가 있고 여기를 늘어서 두면은 흑의 수가 갑자기 늘잖아요. 하나, 수가 둘, 갑자기 늘고 셋. 막으면은 오히려 백이 잡히죠. 이렇게 되면 네. 이거는 이제 끊어서 두면 이지현 선수는 이 돌을 뭐 살릴 수는 없고요. 단수를 쳐서 선수로 넘어가겠다. 선수로 넘어가고 큰 자리를 가겠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흑이 30초. 모양이 좋아 보여도 하나, 아직 큰 곳들이 둘, 굉장히 많은 셋, 바둑이기 때문에 넷, 선수로 백이 처리한다면은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가 돌을 걷었네요. 장고대고의 끝이 났습니다. 네. 분명히 진시영 선수가 조금이라도 편했는데 우학이랑 하변이랑 어마어마한 바꿔치가 일어났는데 셋, 거기서 넷, 많은 다섯, 손해를 여섯, 봤어요. 일곱, 여덟. 이 결과는 이민배 출전한 이동훈 선수가 마음이 좀 살짝 불편하겠는데요. 뭐 이민배 출전은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거라서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하필 이렇게 중요한 때 그게 맞물려서요. 스케줄이 네, 박주민 선수의 승리입니다. KB리그 첫 승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박주민 선수에게는 뭐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진시영 선수의 연패는 점점 더 깊어만지고요. 박주민 선수까지 승점을 더하면서 스코어는 3대 0이 됐습니다. 신한천일염과 BGF 리틀 시유의 경기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신한천일염과 BGF 리틀 시유의 경기입니다. 신한천일염이 3대 0으로 앞서가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서 성적이 정말 좋아져요. 네, 그냥 뭐 팀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셋, 자기 바둑만 넷, 이렇게 다섯, 생각을 해서인지 다섯. 확실히 KB리그 계속
예전부터 보고 중계하고 네. 보다 보면은 팀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갑자기 또 네. 다시 제 모습을 찾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맘때 이렇게 뭐 10월, 9월 되면은 고춧가루 부대들이 마구 나옵니다. 자산기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네. 베개돌이 굉장히 많은 돌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흙이 언제든지 두면 그냥 패도 아니고 살 수 있다는 거. 네. 베개돌이 굉장히 중복이 될 수 있는 중복으로 좀 보이는 그런 지금 돌의 효율입니다. 그렇네요. 이 정도 투자가 됐으면 맛없이 그냥 제압을 하고 있어야 원래 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보통 맛이 있어도 패 정도가 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사는 게 있어서 확실히 흙이 기분이 좋아요. 스코어도 조금 더 벌어졌네요. 6대 4까지 올라갔네요. 신한철이한테 오늘에서야 뭔가 이 팀의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신한천일염 뭐 사실 전통의 강팀이죠. 그렇죠. 일단 이세돌 선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올해 정말 납득이 안 될 정도로 한상우 선수의 연패가 이어졌지만 원래는 정말 맞습니다. 든든한 허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한상우 선수 네. 특히 이제 군 입대 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군에 입대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 성적을 또 한 번 보여줬으면은 팀이 지금 하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에 있겠죠. KB 바둑닉은 항상 이제 그 군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선수들의 하나, 이 바둑을 둘, 보는 것도 셋, 또 하나의 넷, 재미인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또 이제 내년 되면 또 넣었습니다. 계속 보고 싶은 아쉬운 선수들이 또 네. 몇 명이 또 가겠죠. 참 그런 공백기를 거쳐서 다시 성적을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공부는 그래도 자기가 알아서 꾸준히 하겠지만 네. 승부 감각이라는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30초 하나 지금 좌상기 흙이 산 곳은 뭐 딱 한 20집 정도 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도 우아기 쪽이 일단은 집이 커 보이죠. 지키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선수 하나 교환하고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우아기부터 우변 쪽에 좀 집을 짓고 싶습니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좌상기 쪽 지킨 거는 네 일단 수순을 좀 더 봐야겠지만 당장은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하기와 좌상기는 큰 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집의 가치가. 네. 그러니까 흙은 그냥 우변을 차지하고 우변을 흙이 그냥 먼저 이 정도로 둬놓고 우하기와 좌상기 쪽을 맛보기로 보는 작전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뭐 이 바둑에서 이제 남아있는 공간은 우하에서 우변까지 그쪽 뿐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목진석 선수가 조금이라도 귀로 파고 들려는 그런 수를 뒀어요. 그냥 여기를 무난하게 두면은 네. 젖혀서 패기즙이 굉장히 통통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젖힌다든지 아니면 끊는 걸 노리면서 민다든지 다음 수순들도 되게 기분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은 뭐 흑이 유리한지가 너무 의문일 것 같고요. 하나, 둘, 지금 목진석 선수의 생각은 넷, 중앙 쪽은 어차피 여기가 여섯, 지금 흑이 두텁고 이쪽도 뚫려 여덟, 있기 때문에 아홉, 백이 세력이 쌓인다고 해도 백집이 크게 늘어날 리는 없다. 아마 여기서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가나요? 파고들 거예요. 귀로 파고 들어서 네. 지키면 끝없이 귀 쪽으로 네. 파고드는 거죠. 완전히 실리로 돌아서는 거군요. 네. 저는 오히려 글쎄 이 부친수가 네. 받아줄 리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냥 지키는 게 정수인데 조금 욕심을 낸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백이 흑이 끊었는데 여기를 혹시라도 싸울 수 있다라면은 백이 괜찮거든요. 근데 주변에 흑이 워낙 두터워서 마지막 수가 하나 뭐될것 둘 같지가 않아요. 셋넷 수를 늘리려고 다섯 해도 흑도 수가 여섯 어마어마하게 늘기 때문에 일곱 하나 밀고 여덟 들어가면 지금은 백이 지키고 두고 한칸 뛰어서 여기에 일단 뭐 집을 최대한 대로 지켜보는 이런 작전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집짜리인데 저기가 참 근데 받을 거예요. 받을 참 애매한 타이밍에 고민을 할 만한 곳이 그쵸. 없나요? 이 자리가 참 아까랑 비슷한 느낌인데 네. 여기 우변이를 둘수 있다면 우변을 둘것 같은데 지금은 여길 둬도 단수 하나 30초. 쳐놓고 하나, 잡으면은 둘, 셋, 넷, 화병과 자산기 다섯, 쪽 바꾸는 다섯, 거라서 네. 네. 지금은 비교가 될 만한 자리가 남아있질 않았었군요. 그리고 네. 이지현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 두는 게 괜찮은 게 만약 다른 데 두다가 혹시라도 흑이 여기 젖혀 있는 끝내기를 선수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네. 좋은 타이밍에 아예 결정을 지어 놓는 것입니다. 30초. 하나, 둘, 백이 하변 쪽을 지키고 흑이 귀를 차지하고 뛰어서 둔다면 확정 가는 흑이 많은데 과연 이 중앙 쪽이 어느 선까지 집이 되느냐 뭐 얼추 거의 다 집이 마지막 되면 오히려 백이 하나, 넉넉하게 둘, 이기고요. 셋, 이제 넷, 흑이 이런 데 이제 다섯,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 여섯, 깨지느냐가 일곱, 승부가 될 네, 것 여덟, 같습니다. 흑집은 거의 굳어 있는 아, 상황이군요. 이쪽을 택하나요? 이거는 다시 귀로 가요? 싸움을 하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이게 오히려 끈트기다. 근데 이 진행은 흑 쪽에서 전혀 불만이 없는 게 우아기를 먼저 하나 교환을 해놓은 수준이에요. 하나 여기를 교환해놓은 상태에서 네. 백이 붙이고 젖히니까 늘고 지키고 뭐그 정도 된 거기 아, 때문에 흑 쪽에서 이 교환은 할수 네. 있다면 언제든지 하고 싶었던 그런 교환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일단 흑이 네. 기분 좋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중간에 마음이 마지막 하나. 바뀌었어요. 둘, 셋,
10초 하나 지금은 뭐 저 스코어가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흙을 갖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그 차이가 뭐 큰 것도 아니고 역시 우변 우중앙이 문제가 그쵸. 되겠죠. 그러니까 딱 그냥 눈에 보이는 선으로만 집이 나서는 흙승이고요. 네. 여기를 한 칸 뛰었을 때 이제 이쪽 부분이 어느 정도 백이 집이 붙느냐 그리고 집이 붙었을 때 흙의 끝내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미세해지느냐 아니면은 스코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지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흙이 눈에 보이는 무난한 선은 이 정도인데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집이 되면 이건 오히려 백이 이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쉽게 집이 되면 흙은 백으로 하여금 선을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쪽으로 열, 이렇게 두 번 한 줄이라도 좀 밀고 싶거든요. 흙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할지 계산도 해봐야 되고요. 좀 시간이 필요한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는 아예 흙이 어차피 네. 그 잡혀도 큰 손이 없다 보고 이런 데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네. 일리 있을 수 있어요. 깊숙이 네. 뛰어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서 그냥 뭐 다 폭파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받는 여하에 따라서 뭐 어느 선까지 좀 맛을 노리면서 어느 선까지 들어갈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도 네. 있죠. 목진석 선수가 선택한 적정선인 딱 여기까지인데요. 제일 무난한 수인데요, 이거는. 네. 이걸로 이길 자신이 있다면은 뭐 최선의 한 수입니다. 발을 많이 담그지 않았어요. 네. 하나. 담굿? 셋. 발을 안 담근 수준인데 이거 그냥. 여섯. 끊길래야 뭐 여덟, 끊길 수가 없는 아홉. 선으로 들어가서 글쎄요 이건 뭐 굉장히 미세할 것 같은데요. 목진석 선수도 지금 거듭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진석 선수의 지금 3, 계산은 네,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진행되고 네. 끝내기를 뭐 예를 들어 이제 끝내기만 남았는데요. 이런 걸 두면은 미세하게 남아 그래도 흙이 유리한 것 같다인데 아 정말 미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코어가 55-45로 내려옵니다. 이 삭감선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쉽게 집이 되면은 네. 맞아요. 이거는 백이 하나, 둘, 그렇게 뭐 셋, 나빠 보이지 않다. 넷, 다섯. 그런 거죠, 여섯, 지금. 일곱, 여덟, 아홉. 30초. 하나, 둘, 셋. 진짜 미세합니다. 지금 계산을 좀 하면은 여기 뭐 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제 개관으로는 이렇게 여기로인데 백이 막았네요. 근데 일단 이렇게 됐다 보면은 네. 이거는 이제 반면 뭐 한 아홉 집 정도의 백 선수 뭐 굉장히 미세하잖아요. 네. 근데 흙은 이거를
시간이 없었나요? 여기를 왜못 밀어놨죠? 이건 흑은 조금 흑 입장에서 기분 나쁜데요. 이거 당하는 건. 이게 충분히 밀어놓을 수도 하나, 있었는데 둘, 네. 셋, 넷, 그냥 물러나야 다섯, 되면은 조금 여섯, 당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똑같이 진행되더라도 되게 불리한 지가 의문일 것 같은데요. 이것만큼 흑집은 똑같고 백집이 한집반 정도 늘었거든요. 아까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도 굉장히 미세한 차이였으니까. 네, 이거는 뭐볼 것도 네. 없이 진짜 눈 터지는 반집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따낸 게 저는 순간 여기 따낸 것이 지금 이렇게 이어서 받으면은 찝히는 게 선수가 되면은 이거 끊기는 마지막 게 생기니까 하나, 좀 맛이 둘, 나쁘지 않을까 셋, 생각이 됐거든요. 넷, 근데 백이 다섯, 뒤로 받으면은 여섯. 반대로 흑이 여기 끼워서 받을 때 단수 쳐서 이쪽을 차단하자고 하는 수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백은 막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막아서 둔다면은 백이 이곳을 뭐 찍는 게안 되잖아요. 네, 호수니까. 깔끔해졌네요. 네. 이제부터의 마무리 싸움이라고 봐야겠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지현 선수 우하기보다는 우변 쪽이 더 크다. 흑의 경우는 이런 데는 먼저 이제 젖혀놓고 애매하네요. 그냥 쉽게 둔 다음에 이렇게 두는 건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참 이렇게 해놓고 누가 반집에서 한 집반 율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검토실에서도 그냥 그런 생각일 거예요. 30초. 흑이 뭔가 하나, 둘, 조금 두터운 것 셋, 같긴 넷, 한데 그냥 다섯, 이 여섯,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곱, 그냥. 여덟, 아홉. 그게 아주 조금이라서 6대 4도 써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쵸. 끝내기가 조금 더 정리되는 걸 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지현 선수가 지금 마지막까지 좀 고민했던 거는 혹시라도 네. 맛은 나빠 보여도 여기로 늘어서 따낼 때 늘어서 아무런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흑이 선수가 되긴 하는데 이거 다음에 흑이 막상 없으면 집으로 느는 게 득이거든요.
좀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는데 너무 좀 찝찝하다고 보고 일단은 30초. 하나, 늘어서 버티지 둘, 못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넷, 목진석 다섯, 선수의 여섯, 계산은 아마도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선수로 해서 이 부분을 집을 지어 놓고 네. 이제 끝내기를 하면은 정말 미세해도 그래도 흙이 두터울 것이다가 처음에 끝내기 시작할 때 목진석 선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좀 붙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쪽 네. 여기까지만 그냥 들어간 거의 이유는 백집이 조금 쉽게 백집을 내어주긴 해도 네. 흙이 좀 30초. 돌을 밀다 보면 하나, 아직 이 둘, 백돌 셋, 전체가 확실하지 않기 넷, 때문에 이 다섯, 돌 정도 여섯, 하나는 선수를 일곱.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 몇 집이라도 붙는다. 붙지 않을까요? 붙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네. 붙어야 지금 미세예요. 거기가 아예 안 붙으면은 백이 아, 반대로 백이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는 당연히 붙어야 목진석 선수 생각이 맞나? 아니면 혹시라도 좀 잘못됐나? 그걸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맛으로 끝난다 그런 건가요? 지금 여기를 만약에 들여다봐서 중앙 사활이 확실치 않아서 받는 날에는 뭐 왕창 깨질 수가 잘 있거든요. 들리는데요? 30초. 흙도 하나, 연결이 좀 신경이 둘, 쓰이나요? 셋, 흙도 넷. 여기가 선수가 되더라도 네. 여기는 뚫었지만 흙이 탈출 구멍이 없다. 그런 뜻이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은 혹시라도 다섯, 여기까지 지금 할수 여섯, 있나 좀 그걸 일곱, 보고 있을 것 여덟, 같은데요. 아홉. 들여다보고 지키고. 중앙은 이 정도군요. 스코어가 5대5가 됐네요. 뭐 도저히 모르겠다. 네. 정리가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팽팽해졌어요. 사석이 옥진석 선수 4개 많고요. 10, 18, 20, 23, 24, 25, 26, 27, 28, 29, 30, 마지막 32, 34, 35, 하나, 36, 40, 둘, 45, 쉰, 마지막 예순, 예순여섯, 일흔, 일흔여섯, 일흔여덟, 여섯여덟, 열, 스물, 서른,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마흔, 쉰, 예순, 일흔, 일흔두, 일흔넷. 백이 남는데요, 오히려. 백이 조금 더 두텁지 않을까? 여섯, 여덟, 열, 스물, 마지막 서른, 하나, 서른셋, 둘, 셋, 서른다섯, 서른일곱, 넷, 다섯, 서른여섯, 여섯, 마흔,
일곱, 마흔다섯, 여덟, 쉬운, 아홉, 예순, 예순네, 예순네, 일은 일은 둘. 네. 아 여기가 조금 일단 달라지겠네요. 원래 그냥 세던 대로 세볼게요. 일은 둘이면은 사석이 네 개니까 넷, 열,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셋, 스물여섯, 스물여덟, 서른, 마흔, 마흔둘,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쉬운, 쉰여섯, 쉰여덟, 예순, 예순여섯, 예순여섯, 일은, 일은둘, 둘넷, 여섯, 30초, 여섯, 하나, 여섯 둘,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넷, 다섯. 여전히 미세하네요. 네. 네, 이재현 선수 지금 4활은 네. 확실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조금 진짜 너무 미세하니까 좀 버틴 거거든요. 진짜 단 한 집이라도 좀 이득을 보려고. 근데 약간 불안한데. 불안불안해도 네. 안 걸린다. 연결은 되나요? 그러니까 뭐 장문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네. 이게 빠져나갈 네. 수가 약간 있고. 약간 늦추면요. 그러니까 여기로 늦추는 것도 네. 결국은 이 부분 끊기는 게 있어서 흙이 안 돼요. 일단 목진석 선수의 이 수는 좀 기민한 수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교환 이후에 두면 혹시라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먼저 교환해서 확실하게 이제 끝내기를 해놓는 거죠. 마지막 하나. 근데 이 교환을 해놓으니까 네. 끝내기로는 기민한 수순인데 뚫리는 뚫려도 네. 지금 이재현 선수가 원래 두려고 했던 거는 이 자리를 둬서 나갈 수가 없게끔 만들고 나가면 끊어서 대마가 걸리니까 지키면 막으면 이렇게 되면은 대마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됐을 시에는 뭐 확실히 득인지 좀 의문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처음에 조금 버텼던 부분이 네. 이전 선수의 버팀은 글쎄요. 지금 여기 한 칸 뛰는 수에 대한 대비가 혹시라도 없으면은 괜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수의 지금 의미는 안 두면 붙이겠다입니다. 원래 여기 돌이 없으면 젖혀서 끊을 수 있는데 지금은 뚫리잖아요, 여기가. 야, 이래도 안 죽는다. 한 번에 흙이 더 갖다 놨는데요. 이제는 거미줄이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이게 안 죽나요? 야,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아. 네, 거듭해서 개가를 하고 있는 목진석 선수의 모습인데요. BGF 리틀 CU와 신한천일염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